구한다기보다는 제가 사실은 나이가 좀 제일 많고 공일점이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해서 이 전시의 의미와 바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중견 작가 대상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그 어떤 수준이나 내용에 있어서 전문 작가들한테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중견 작가도 성년 작가에 그런 실화인가 그런 경과를 붙였습니다. 그런 어떤 비율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과 어떤 퀄리티의 문제로 조명되어야 한다는 게 작가의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시대 상황이 상당히 변화가 많고 또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소재의 중추에 위치해 있는 중견 작가들은 그야말로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모든 작가가 그렇지만 홀로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중견 작가들의 깊이 있는 창작 세계를 재조명하고 널리 알린다라는 어떤 취지로 세종 카운터웨이 전시를 기획하고 저희를 초대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와 같은 중견 작가전을 매년 혹은 부정기적으로 정례적인 어떤 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중견 작가전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감사한 마음 더욱더 감사하게 바라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가 더 발전하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견 작가 전시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런 전시 준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과 운영위원, 또 추천의 여러 가지를 조언과 상담을 맡기지 않으신 평론가 선생님들과 또 소소한 여러 일의 진행에 간섭하고 지켜주시고 진행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작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전시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